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 오늘 우리나라 사이버 교육의 선두를 넘어서 주도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 입학식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기쁜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학원의 곤산 신명국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문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또 함께 오신 또 여러 친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겁고 뭉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고 뭉클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신입생들 여러분들이 배움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의 에너지의 기운들이 저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학식은 대학의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식이라는 것은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과 학교가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은 또 잘 배우겠다 하는 서로 계약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행사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신성하고 또 하나는 약속의 마음이 진정하게 가득 담긴 그런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입학생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저희 학교로서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학생 중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행정상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주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가장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면서 다양한 장애 요인 또는 행정상의 서비스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대학 최초로 학생 상담센터를 개원해서 원스텝으로 할 수 있는 CS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더욱더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끊임없이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교육의 질입니다. 교육의 질을 중에서는 교육의 내용, 즉 콘텐츠 내용을 아주 좋게 하고 또 하나는 우수한 교육 환경, 또 가르치는 선생님인 교수의 질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신장시켜서 노력해서 우리 대학이 작년 2015년도에도 한국대학신문에서 주관하는 한국대학 사이버대학으로서 최초로 저희가 교육 우수, 최우수 콘텐츠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질 좋은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여러분들 학력신장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와 학생 간에 끈끈한 정이 흐르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얼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사이버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장점으로 하고 있는 7개의 지역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특강 등 다양한 접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프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끈끈하게 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은 오늘부터 원광 디지털대학교 학생입니다. 따라서 원광 디지털대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움과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닌 후에도, 다니면서도 또 졸업한 후에도 원광 디지털대학교를 생각하면 뭔가 그리워지고 그 속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올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의 원광 디지털대학교만의 향기, 영광 디지털대학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 모든 우리 입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대학, 이런 대학이 되도록 저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직원까지 합쳐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에 입학한 만큼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정말 한 가족이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도록 저희 구성원들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환영과 존경과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죠? 가족이 아닌 모양인데? 가족이 돼서 가족이 된 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것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죠? 뭐가 최고냐면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최고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온 학과가 또 최고가 되고 또 우리가 최고고 또 내가 최고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최고다! 최고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솔톤에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 10톤 정도 다 하겠습니다. 시작! 최고다! 그 레톤으로 돼버렸네. 네. 자, 제가 앞에 하면 최고다 하겠습니다. 자, 원광 디지털대학교 최고다! 최고다! 우리 학과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감사합니다.